블박차 신호 대기 중인데요. 신호 대기 중에. 우회전하는 차가 한대 있죠? 그 다음에 또 한 대 우회전할 거예요? 또한 대? 그 다음에 또 우회전하다가? 오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뒤집어지진 않았네. 아이고, 사람 빼줘야지. 저, 운전석 쪽으로. 아이고. 네. 저 운전석이 깔렸어요. 아이고, 지나가던 분들이. 저 어떻게 된 거야? 왜 그랬어? 자, 일일 신고해야지.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오십니다. 저 차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이고, 저 밀어갖고 될까요? 아이고, 네, 블박차 운전자도 가시네요. 같이, 으쌰! 저 힘을 같이, 이제, 자, 하나, 둘, 셋, 영차! 이렇게 되겠죠? 자, 다 같이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밀, 좀만 더. 아이고, 다시. 좀만 더. 아! 좀 더. 아이고, 좀만 더. 아이고, 자, 하나, 둘! 아이고, 예, 차를 세웠습니다. 아이고. 다행히 운전자분, 크게 다치신 것 같진 않아요. 아, 다행이다. 아이고. 예. 허허. 아이고. 안 다쳤어. 다행히. 아줌마. 예. 다행히. 이게 다치긴 다쳤겠죠. 예. 근데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. 아휴, 힘들다. 힘 썼으니. 아이고, 예. 이렇게. 예, 근력 운동 할 때, 뭐, 꽝! 할 때 힘들잖아요. 그런 식으로, 저 무거운 차를 그냥, 아이고, 힘을. 지나가던 그 시민들이 함께, 만약에 혼자 그랬으면, 얼마나 무섭고,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포. 예, 우리 시민 정신 정말 멋지십니다. 근데, 왜 그러셨어요? 그랬더니, 나중에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요. 예, 우회전하면서 이제 살 돌아다니. 근데 잘못해갖고 가속 페달 밟더니 휙 하니까 놀래갖고서 핸들 틀다가 그래서 뒤집어졌답니다. 반이 그게 넘어진 거죠. 그래서 회전은 천천히 하십시오. 천천히. 우리 블박차 운전자분,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함께 저 차를 세워주신 모든 시민분들 고맙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